천천히 할 것 같아. 해. 왜 이러네. 예정인데? 뭐 예정이야 너 거? 된다. 됨. 어? 뭐야? 어, 됐어. 댓글 보고 싶다. 이걸로 보면 돼.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끝. 네, 끝. 안녕하세요. 배우십니다. 네, 뉴스톤 같았어. 안녕. 인사드리겠습니다.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8시, 아 오늘 밤 6시 반 그리고 V앱에 나옵니다. 벌써 6시 반이야? 여러분 벌써 새해가 밝았어요. 우와! 24살이다. 중한다에. 근데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네. 밝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벌써? 네. 지금 며칠이지? 댓글에 다이스키님이래. 다이스키. 새해가 밝았어요 다이스. 스키 스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말할까요?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 여섯 명이서 V앱 하고 싶다. 진짜로 이렇게 네 명이서 하는 것도 아 남지덕지예요 지금. 아 있었나 우리? 네 그때 그 인스타 라이브로 잠깐 했었죠. 아 그렇네. I love you. Happy New Year. 새해가 된 기념으로 노래 한 곡 하시죠. 네? 올해는 무슨 뭘 하면서 지낼 거예요? 올해는 저희 앨범 낼 거예요.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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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빨리 여러분들한테 태아 빈이 예뻐요. Thank you. 근데 이게 뭔지 알아? 뜬뜨야? 우리 2014년도 러브레터 할 때 활동할 때 있던 모자야. 아 그래요? 몰랐어요. 페리보 언제 활동하니? 페리보 언제 활동하니? 두 명은 어디 갔어? 두 명 지금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다 같이 찾아올게요. 맞습니다. 떡국. 찌찌뽕. 떡국. 떡국 먹은 사람 저요. 저 안 먹었어요. 왜? 나이 먹기 싫어서. 나 떡국 먹었어. 아빠가 끓여준 맛이. 나는 떡국 안 먹었어. 나 엄마가 끓여주었어. 마이 떡국 먹을 생각 안 했네. 마이 어머니가. 태영 언니 되게 잘생겼다. 나? 나 약간 선배 같아. 신문술 입으니까 진짜 확 이렇게 보이는 거지. 선배 같아 좀? 응. 선배님. 아 약간 머리 긴 선배님. 스키 한번. 스키. 선배. 선배. 선배님. 땡. 스키 좋아해요. 선배님. 선배님 좋아해요. 어. 응? No. 받을 수 없어. 뚠뚠 하얀 옷 아닌 거 오랜만인데. 그러게. 어떻게 아세요? 근데 그런 거? 어, 너가 입잖아. 그래. 네가 그래. 맨날 하얀색을 입잖아. 뚠뚠 오늘 머리 되게 예쁜데요. 제가 했어요. 안 감았어? 제가 묶었어요. 아니요. 감았어요. 촬영 중. 저녁은요? 뭐 보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보고 있어요. 별거 안 봐요. 어 저거 태환이 품 너무 장난감 아니야? 귀요미야 귀요미. 아 인스타가 하얘서 알았네. 네. 어 이 올해는 다른 옷 많이 찍고 입고 찍을게요. 찍고 입을게요. 이럴걸. 저희 핸드폰 다 다르게 쓸걸요 아마? 그쵸. 아 핸드폰 기종이요? 그쵸. 그아 그쵸. 이거 너무 공포스럽지 않아요? 태연이 핸드폰 뒤에 있는 건데 힙합 뭔데 저게? 이거 뽑을 때 내 것도 언니가 같이 뽑아. 우리 할로윈 했을 때 아 나 진짜 저때 진짜 가고 싶었는데 사진이. 야 우리 다 같이 분장하고 갔으면 진짜 아우. 태연 인스타 어디가?
다 어디 갔어요? 비활성화를 시켜놨어요. 아 진짜요? 네. 언제요? 오늘요. 왜요? 잠시 뒤에 찾아뵈려고요. 많이 사진 제가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많은 사진 모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개봉박두 하려고. 이게 되게 오랜만에 V앱 하니까 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저 무슨 말을? 이게 뭔가 잘못 말하면 말 실수하게 될까봐. 될까봐? 간만에 간만에 찾아뵙게 됐네. 간만에 V앱을 키게 되는데 오늘 뭐 했어요? 저 오늘 치과 갈라 그랬는데 예약을 잘못해서 거기 분이랑 저랑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됐어요. 커뮤니케이션. 아,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치과 보고 있나? 치과 보고 있나? 여러분 네. 영화 봤어요? 저 다 봤어요. 요새 개봉한 거. 나도 다 본 거 같아. 위대한 쇼맨 어때? 안 봤어. 나 봤어. 1987 뭐야 다 봤다며. 안 봤어. 1987 나 봤어. 1987 진짜 재밌어요. 무시라? 나 신과 함께 오열하면서 봤어. 무시라 뭐야? 진짜 나 완전 오열. 저도 신과 함께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저는 약간 멋진 선배이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멋진 선배이기 때문에 울지 않는 거야? 나는 멋있기 때문에 울지 않아. 남자는 울지 않아. 강철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언니가 진짜 다 봤구나 영화를. 나 근데 19 멋있건 안 봤어. 저 19 봤어요. 19, 98, 12, 23 되게 중요한 날 알죠? 뭘래 강철비 꿀잼이래. 야. 봐야겠다. 아 봤어요. 아저씨 언니다. 이거 봤죠. 봐서 소리 질렀죠 영화관에서. 나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오셨어. 1987에. 1987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 나와요. Who are you? 갑자기 누구? 강동원 누님. 나 진짜 소리 질렀어. 영화관. 난 정우성 누님. 식사들은 하셨나요? No. 저도 안 먹었어요. 배고파. 시킬까요? 엽떡 먹고 싶다. 아 스타워즈는 봤네요. 안 봤는데? 안 봤어요. 솔기? 솔기? 매운 게 요새 너무 땡겨서. 겨울 되니까 모든 게 다 만사 귀찮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일어나기도 힘들어. 힘들어. 점매추 해주세요가 뭐야? 저녁 메뉴 추천. 아, 우와. 대박. 소름. 나 골랐어. 신세계 용어다. 점매추? 저녁 메뉴 추천. 뭐 해드려요? 저녁 메뉴 추천은 저희 동네. 저희 회사 근처에 정말 맛있는 족발집이 있어요. 족발. 족발집이 있어요. 이사님 등장. 이사님 따라 족발집이 케아야라고 먹으라고 많이 먹지는 말라고. 제비들 같아 우리. 너네요 다이어트 안 하니? 어? 먹지 말라고. 이사님 빙의. 고은아 고은아 사랑해. 왜 댓글에 있어? 너무나 싫은 것. 님들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았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 네. 산타 할아버지. 요즘은 애기들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 이러면은 다 안 믿던데.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 헐. 똑똑하다 애들이. 역시. 너 뭐 받았는데? 저 안 받았죠. 너네 새해 부모님들한테 그거 했어? 아니요. 절이요? 어. 아니요? 나 진짜 안 했어요. 세배. 아니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엄마한테만 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한테 안 했어요?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약간 오글거려서. 나는 새해 맨날 하는데 이번에는 안 못했어. 약간 오글거리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산타는 없거든. I want you. 쭈쭈. 너무 배고픈데? I'm very hungry. 카와이 곰방아. 소율아 애교 보여줘.
비싼 여자. 나 지금 정지 화면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님들은 에이. 산타를 언제까지 믿었어요? 나 좀 순수하던 것 같아. 나 지금도 믿고 있어. 야 거짓말 치지 마. 진짜로. 저런. 이런. 저런. 진짜야. 저런. 산타 할아버지는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또 시작됐어? 네. 구교. 도리를 믿으세요. 둔교. 믿으세요. 둔교. 둔교. 왜 이래. 오늘 세영이 하이 텐션이야. 세영이 약간 세혐이에요. 세혐. 혐. 아, 어, 요. 아. 아,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에이, 세영이가 나쁜 앤지 착한 앤지 알고 있대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좀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일찍 알았어. 여러분! 깜짝. 다들 식사하셨나요? 저런. 노노. 자다가 깼는데 침대 밑에 선물 두고 고개 드시는 아빠랑 눈 마주치기 전까지 사타를 믿었습니다. 오, 되게 영화 같다. 되게 뭔가 어, 되게 약간 지어낸 말 같다. 되게 되게 멋있으시다. 님들 산타 있는 거 알고 그 양말 안에 뭐 갖고 싶은 거 일부러 넣어놓지 않았어요? 아빠한테 받으려고. 나는 산타가 편지를 줬는데 우리 아빠 글씨였어. 어. 허술했어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 무슨 걸 안 해줬지? 나 되게 지금 되게 어깨 깡패 같지 않아? 야 나는 어깨 되게 좁아 보이지 않아? 너 지금 깡패 옆에 있어서 그래. 아 이것 때문에 야 반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나 억깡이야. 나도 억깡이야. 여러분 우리 지금 활동 안 한지 몇 개월 차죠? 깡이야. 어 그런 거 세지 말아요. 우리 몸무게가 다들 조금씩 부은 것 같지 않아요? 저 빠진 뭐야? 사람. 저는 쪘다가 뺐다가 또 쪘다가 그러고 있어요. 나는 너무 열심히 먹어서 한창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살펴야 되는. 고은이를 내 마음속에 별로 저장. 저장 한 번 다 같이 볼까요? 내 마음속에 짜. 짜. 내 마음속에 짜. 이제 너네도 이제 우리 이런 거 못해. 아니에요. 아니야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여기 나온 건데. 왜 저래? 다 정색하는 것만. 하고 다들.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좋아. 땅땅. 뽀빨콤 했다 세영아. 어? 세영님 다이스키 이후로 텐션이 하이네요. 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하겠어요. 뭔데?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 아 저기 있는데. 틴트 없다요. 이렇게 깨물어. 이렇게. 우리 뭐 안 시켜 먹어? 아 홍콩 가고 싶다. 일본도 가고 싶고. 어머, 이건 우리 이사님 아니겠지? 회사에서 음식 먹지 말라고. 회사에서 음식 먹지 말라고. 이사님이면 소름. 고나. 태아야. 태아가 먹자 그랬니? 태아가 이런데요. 누구니? 다들 소름. 살쪄도 이쁜 거 알지? 라는데 제 어 저요 감사합니다. 뚜뚜야. 해줄 말이 없다냐? 아니 유련이가 윽이래. 얘가 고은이에요. 고은이 안 보이는데. 자, 으붑. 안녕하세요 고은입니다. 아 나 근데 유련이 그거 인스타그램에 왜 사진 많이 안 올려줘요? 나 정말 최대한 열심히 올리고. 우리 막 만들자마자 17개씩 올리고 막. 왜냐면 내가 유리 언니 사진 안 찍어준 지 오래됐거든. 아 맞아. 나 그 쓰니까 올릴 게 없어 요새. 우리 사진 작가들 다 나를 찍어주신 분들. 작가. 이쁘게. 안녕하세요. 사진 작가입니다. 아니 얘는 저를 찍어주고요. 저는 유리 언니를 좀 찍어주는 편이에요. 나는 아무도 못 찍어. 나는 우리 강아지들만 찍고. 저희 있어. 여기
유리 보컬방이에요. 보컬. 저희 각자 방이 보컬. 있는데 유리방이 제일 큰 방이라서 다 같이. 아니 실질적으로 조연 언니 방이 제일 큰 거 알아요? 진짜로요? 응. 그 모든 물건을 아니, 빼면.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여기 훨씬 더 커. 아니 아니. 진짜 조금 더 커. 언니. 진짜 조금. 아니야 이게 내가 고은이랑 그때 한번 논쟁을 했었는데 조연 언니 방이 좀 더 크더라고요. 지원 언니 방이 커요. 아 그래? 저는 제 방 조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미치도 바꿨잖아요. 맞아요. 제 방이 약간 지금 고3 수험생 방이에요. 나 좀 하나만 흰색 조명이야. 웃음이 죄인 것처럼. 이건 뭐죠? 추운가? 낙이. 나 요새 드라마에 빠진 게 있어. 뭐야 뭐야? 그러니까 슬기로운 깜빡생 이런 거 말고 그것도 보는데 미드? 수상한 파트너. 그게 뭐죠? 혹시 들어봤는데? 어 그거 옛날에 했던 거 아니에요? 지창욱님 나오는 어 그거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어 다시 보고 나는 완결되면 보거든. 대박. K2도 완결되면 봤어. 어 K2 아 K2 나 드라마 진짜 안 보나 보다. 잼조 언니 오늘 레인보우 샤워트 같지 않아? 유리 피부 완전 좋다. 되게 다들 재밌게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인생은 재밌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Yes. 플러스 21년 살면서 느낌입니다. 다들 저를. 야, 야, 손가락 꺾이는 거 봐. 어떻게? 야, 지금 너 잘 꺾여. 애들아, 대박. 지금 99년생이 20살이야. 나 더 꺾일 수 있어. 99년생이요? 응. 아, 그러네요. 제가 98이니까. 소름 났어. 어, 벌써 유명해졌다. 강식당에 빠졌어요. 아 나도. 아! 그거 옛날 윤식당 아니었어? 맞아 맞아 윤식당. 저... 이 윤식당 1월 5일날 방송한다 그랬는데 오늘 아님? 박서준님. 대박. 1월 5일이었나? 5일 맞아 오늘이네 오늘. 오늘이 1월 5일이야? 오늘 봐야 돼. 아, 너무 웃겨서. 어, 오늘 저 일찍 귀가합니다 어머니. 아 오늘 저녁에 한대요. 나 꼭 온다. 몇 시에 하죠? 야, 여, 아 깜짝이야. 9시 반 아닌가? 깜짝이야. 궁수마법사님. 진짜 궁금하잖아요. 물론 전 8살이에요. 8살이요? 궁수마법사님이 8살이면 내가 어디에 있을까? 뭘 어디에 있어? 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9시 20분 시작. 여러분 세영이가 진짜 21살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17살? 근데 나는 진짜 궁마 아재가 잘못했대. 궁마 아재. 언니들 왜 그러세요? 저희 좀 이상하죠?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뭐야? 저 그게 너무 웃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 왜 여기 있으면서 이걸 보고 있어? 이거 뭐? 제 머리 감사합니다. 이거 묶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아, 빨간 모자 쓰신 분 매력 터져요. 나 약간 그거 먹고 싶어. 뿌링클 같은 거. 근데 순살로 먹어야지. 먹을래? 먹자니까. 그러면은 엽떡 시켜야 되는 거 알지? 알지. 원 플러스 원 이거 알지? 알지.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뭐,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났나요? 나요. 어 진짜. 난데. 난다요. 나 뭐였는데? 아니 아니 그냥 한 말이었어요. 아 진짜? 아 다리야 다리야. 그냥 머리 냄새. 어! 좋은 냄새 좋은 냄새. 아 미안? 아 그럼 향기라고 해줄래? 피자 먹고 싶어. I like pizza. 부들부들. 제 마음이 타는 냄새. 안 닿았는데요? 궁수마법사님. 여러분 제가 귀가 여기 안에가 아픈데 이거 왜 아픈 걸까요? 안에 염증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귀? 지금 진료 받아야 돼. 아니 여기 봐봐. 야!
아니 세영아 여기 봐봐. 우리 아까 진짜 빨갛게 너 어쩐지 귀가 빨갛더라. 내가 아까 너 귀에다가 저거 하는데 요즘 뚠뚠 귀걸이 컬렉션해. 안 해? 응. 가봐야 되는 것 같은데. 가운데 여기 빨갛지. 야 너 야 너 혹시 여기냐? 여기 여기? 어, 여기? 응. 야 나도 그래. 어? 여기가 약간 간지럽지 않아? 아니?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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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약간 내 취미가 귀 파는 거거든.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니 근데 나 여기를 누르면 아파. 이어폰 꽂으면 아파. 아 난 그 아프진 않아. 나는 더 심해졌다. 세월아 너 안 보여. 일로 와. 이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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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갛지. 이비인후과 가래. 나는 근데 내가 귀를 많이 파서 그런 줄 알았어. 너무 아파. 나 왜 이렇게 부었지? 요즘 연습실에서 뭐 하시나요? 연습실은 연습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비밀. 내 맘속에 비밀. 내 맘속에 secret. 아니 내가 또 만지니까 또 아프네. 만지지 마. 아프지 마.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 아프지 마. 그거 연가시야 고은아. 응? 유리 볼 모찌 모찌. 연가시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팬분들한테. 저희 막 무슨 선물 같은 게 들어오면은 꼭 강아지 인형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새 유행인가요? 근데 난 강아지 인형 너무 좋아. 궁금했어요. 요새 그게 유행인가? 나도 너무 좋아. 난 너가 너무 좋아. 난 더워. 난 너무 좋아. 나 요새 그 슬기로운 깜빡생활 보면 진짜 캐릭터 독특하신 분 많이 나와. 우리 아빠도 그거 보던데. 부덩아. 에? 부덩아. 진짜요? 응. 부덩아. 부덩아 전동기가 너무 많이 났다. 진짜 그런다고요? 지루가 떠오르네. 아 너무 추워. 너무 더워. 인형 비싸. 나 너무 더워. 여러분 하트를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하트.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약간 화난 것처럼 해야 돼. 하나 둘 셋. 여러분 하트 많이 빨리 다들 말해야 돼. 하나 둘 셋 여러 아 빨리 하나 둘 셋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언니 왜 안 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하트 뭐라고 부들부들 하나 둘 셋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였군. 얼마나 올라가면 보겠어 이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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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르고 있다를.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아 PC는 하트가 없어? 하트 많이 눌렀어요. 하트로 촬영 어땠음? 너무 추웠어요. 어? 이거 뭔지 알아? 아니요. 하트로 촬영 힘들어요. 응? 어? 힘들어요. 하트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뭐요? 그 있잖아 이 무슨 뉴스 인터뷰 따는데 여자분이 한 거 EDM으로 너무 힘들어요. 몰라 몰라. 죄송합니다. 하트드론 촬영이요. 재밌었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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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잖아요. 하트드론은 예능이잖아요. 그쵸. 제 사실 저희끼리 아는 건데 아무튼 하트드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저희한테 추억이 됐어요. 그쵸? 난 안 갔어. 언니 다음에 갈 거죠? 그쵸? 언니 가야 돼요. 나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약속했어요. 아 진짜? 방송에 안 나왔지만. 그쵸?
세영이 졸던데? 아니 그게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너 졸았냐? 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뭔지 알아. 나 그때 같이 있었어. 저 세영이랑 같이 있었거든. 저도 좀 아니 그게 좀 졸렸어요. 우리가 되게 추웠는데 그 방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게 온돌바닥이라 가지고 인정. 린정 그래가지고 린정. 엄청 따뜻해서 엉덩이가 따뜻해지니까 좀 졸리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갔어. 그쵸? 그쵸? 손이 아파. 손이 아프대. 저 귀가 아파요. 귀 너무 아파. 아 진짜 귀가 아프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하트 들은 거 아직 본방 아니야. 그거 못 봤어요. 이비인후과 가면 돼.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맞지? 거기에 바세린 같은 거 면봉으로 안에 발라. 어때? 내가 해줄게. 밑에 수면 바지 아닌데? 야 준주야 너 이거 수면 바지래. 네? 저 지금 이거 무지개 똥자루? 저 지금 이거 담요에. 네. 내 건데 그쵸? 언니 거예요? 응. 어 나 지금까지 자매 건 줄 알고 쓰고 있었는데 맨날 백만 가즈아! 요즘 이 가즈아가 유행인가 봐. 가즈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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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배고파. 뿌링클 시킬까? 자메스? 그럴까요? 뿌링클! 뿌링클 드실 분? 어? 이게 뭐냐? 뿌링클 먹을 사람? 쪼는요? 저는요? 오케이. 세영이 애니팡? 저 애니팡 안 해요. 저 애니팡이에요. 너 요리 중독 어떻게 있어? 저 애니팡도 해요. 애니팡도 하고 저 사천성도 하고 모드의 마블도 하고 오버워치도 하고 배틀그라운드 근데 왜 나 이걸 하고 해요. 마이 요리 중독 아직도 해? 네. 근데 세영아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보였다. 하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업데이트 하래요. 아는 지 오래됐네. 아는 지 오래됐네. 아는 지 오래됐네. 하하 하하 아프지 말라고. 어 누구야 꼬르륵 소리? 나야 나 너야 너 너야 너 배고픈 사람 너야 너 너야 너 어깨지 짱짱 넓지? 어 완전 선배야. 센파이 너의 어깨 기대고 싶은 너의 어깨. 쫀쫀 배틀그라운드 치킨 몇 분 먹? 치킨 저요? 먹는 게 있어? 1등 하면 치킨 먹는 건데. 아. 저 6등까지 해봤어요. 조금만 기다려. 저 사실 배틀그라운드는 그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낙하산 잘못 떨어져가지고 바로 죽었어? 어 아니요 바로까지는 안 죽었고 바로 죽었죠. 라이더 해? 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오토바이? 갈게. 배틀그라운드 오토바이? 그건가? 나 배고파. 나도 진짜 배고파. 오늘 밤 주인공은? 배고파. 그러면 또 브이앱을 조만간 또 키고 배고파. 밥 먹을까요? 응. 밥 먹을까요? 안녕. 영환. 여러분 식사 안 드신 분은 맛있는 거 드시고요. 세영님 내일 하트 이뻐요. 저희 하트 드세요. 하트 드론. 어? 어? 대박. 왜 따라해? 왜 갑자기 그거야? 이게 약간 그냥 생각났어요. 하트 드론! 이거 헬리콥터. 하트 드삼. 치킨 드삼. 여러분 제가 신개념 안무를 발견했습니다. 하나 뭐예요? 둘 셋. 야 네, 그거잖아. 어디 있었어? 비비디바비디부. 맞아 원래 이거였어요. 비비디바비디부. 원래 이거였다는 거 아무도 모를걸? 맞아 용주쌤만 알아요. 비비디바비디부. 그 유튜브자. 비비디바비디푸 뿌뿌 이것도 진짜 많아. 뭐지? 빰빠바밤 뽕뽕빵뽕뽕 비비디바비디푸 아아 손톱 색깔 뭔가요 세영님? 쪼꼬 빠빠 빠빠빠빠 빠빠 빰바라빠빠 탐. 이거 얼마나 할 거예요 저희? 너의 마음에
쏜다. 누구한테 쏠까요? 탕탕. 어 그래 그 탕탕탕탕. 아 그거 어디서 차 안에서. 탕탕. 탕탕 탕탕탕. 탕탕 탕탕 탕탕. 여러분. 사탕탕 갈비탕. 여러분 여러분. 닭볶음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은데. 날 쏘고 가라. 조금 있으면은 날 쏘고 가라. 저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매주 저희 매주 VM 할 거니까 그것도 봐주세요. 제발.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다들 보관법 알려주세요. 저는 박스에 보관해요. 어, 저도 박스에 보관하는데 저는 일단 가방에 갖고 다녀요. 저는 BOX 보관해요. BOX.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모았던 편지 상자 안에 있어요. 저는 은근슬쩍 내 다리에다 다리 올려. 저는 그거 있어요. 친구들한테 받은 거랑 팬분들한테 받은 거랑 따로 있어요. 말 그러노. 웃어? 웃었냐? 웃었냐고. 이사님 등장. 하지 말라고. 아 배고파. 아 진짜 배고프다니까.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여러분. 난 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가야 해요. 어? 알았어요 언니. 응. 나 먼저. 어. 엉덩이가 무거웠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요. 그 시키는 거 뭐 시키자. 안녕. 아, 언니 아파요. 태아 개인 방송.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안녕. 여러분 우리는 한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바로 무슨 민족? 배달의 잘 민족! 잘 가요. 입 벌려. 한숨 들어간다. 빠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제 총알은... 여기 있는 제 총알은... 야, 니네 옆으로 좀 댕겨봐. 네? 여러분, 우리 약간... 우리 오늘 진짜 그런 거 해볼까? 뭐... 기록. 기록 무슨 기록? 아 근데 진짜 얼굴 대박이다. 얼굴 대박이다. 대박이다 얼굴. 선배님 필터 한 번만 빼볼게. 안 돼! 읽는 거야? 억강. 야 진정 억강 언니지. 억강. 근데 나 너무 배고픈데. 내가 시킬게.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얼마나 굶었으면은 아니고. 우리는 한민족 안 보인다잉. 우리는 한민족 배달의 민족. 진짜 배고파. 나 어제도 이걸로 시켜 먹었는데. 매니저. 돼지 아니야 돼지? 응? 님들 어떻게? 뭐가? 진짜 치킨만 먹을 거야? 아니 엽떡도 먹을 건데. 너는? 아, 다 좋아. 그런 거는 재미가 없어. 이상한 말 했어요. 바보? 그 언니 핸드폰 기종 뭐야? 지금 제 걸로 V앱 틀고 있고 이거는
저희 팬메이저님 옷 입고 세영아 스키? 뭐야 이거잖아. 시켜볼게요. 아 근데 나 사실 뭐 그렇게 배고프진 않은데 그냥 뭐 다들 먹자고 하니까 그냥 먹는 거야. 맞아. 그냥 먹는 거야. 지코바 보니까 지원 언니 생각난다. 봤다. 지원 언니가 지코바 좋아하는데.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빈대 BHC 없어? 연 있네. 뿌링클 먹는다. 진짜 누가 했어? 이건 못 봤어. 아니 우리 진짜 뭐 먹어? 갈비레오, 스위츠, 붐바스틱, 시레카, 뿌링클, 마초킹. 뿌링클 먹자. 오케이. 응? 야 왜 19세라고 써 있어? 아 치맥 세트라서 19금이구나. 이게 아니잖아. 내가 이걸로 시켰다가 아주 저걸 본 적 있어요. 왜? 그 순살을 안 시키고 순살 브링크. Yes man. Yeah. 주문하기. 그리고 이거는 안심번호로 써야 돼요. 여성분들 아시죠? 그게 뭐야? 안심번호. 내 번호 아니고 안심번호. 여자분들. 그럼 나중에 배달 왔을 때 전화 오면 어떡해? 남성분들도 쓰세요. 만나서 결제. 대신 결제? 우리 대표님한테? 그래! 만나서 결제. 네. 그러면 또 뭐 시켜? 분식 시켜? 근데 치킨만, 솔직히 뿌링클만 먹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좀 짜잖아. 그러면 내 생각인데 그냥 뭐를 또 시켜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응. 응. 그럼 그래 다 세훈이다. 그러면 배민키친 한식, 분식, 돈까스, 회, 일식, 치킨, 피자, 중국집, 족발, 보쌈, 야식찜, 탕, 분식, 도시락, 분식, 카페, 분식, 디저트, 패스트푸드, 분식, 프랜차이즈 분식, 골라. 분식 오케이 골라. 신전떡볶이 먹고 싶은걸? 아 신전떡볶이가 그러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신전떡볶이로 먹을까요? 신전떡볶이 먹을까 엽떡 먹을까? 아 엽떡은 내 떡이 맛있잖아. 맞아. 아, 난 뿌링클만 있으면 돼. 나 지금 댓글 보니까 너무. 야, 그럼 너 엽떡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달라하지 마라. 먹지 마라. 알았어. 국물도 안 된다 너. 너는 그냥 소스 찡긍. 아니, 넌 주먹밥도 안 돼. 너 콜비스도 안 돼. 그러면 나는 혼자 신전 떡볶이 시켜 먹을게. 어? 야, 우리 지금 엽떡파한테 무슨 신전? 장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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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면 다냐? 나 지금 되게 예뻐서 닫아. 지금 기분 나쁜 댓글을 봤는데 읽지 않겠어. 뭔데? 아니에요. 왜? 누가 우리 세영 김덕분? 아 되게 지금 억강인데. 몽꾼댕? 네? 아니에요. 몽꾼댕? 뭐 먹을까? 그래 너 다 해라. 무건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명웅이야. 왜 신전 떡볶이밖에 없지 왜? 명웅이야 일어나세요. 아 그 떡볶이도 맛있는데. 그. 이거는 오버치라는 사람들 만 알 수 있어? 삼성점? 여기 아니 역삼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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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그거 검색을 어떻게 하지? 너무 아파. 고은아 짬뽕 피자 먹자. 그런 게 있어요? 짬뽕 피자는 무슨 조합이죠? 아 짬뽕이랑 피자. 아, 짬뽕과 피자인 줄. 아니 난 짬뽕이 위에 올려있는 줄. 역삼점 엽기 떡볶이 없나 봐. 아 지금 엽떡 먹기로 된 거야? 응. 아, 그러면 아 잠깐 머리 아프다 잠깐만. 피자의 땅에 있어. 응? 짬뽕 피자가? 이거 먹어볼까? 선릉역 매운 떡볶이?
짬뽕 피자 있어. 피자의 땅에. 먹으러 갈까? 오늘 먹방해. 먹방. 아, 내 귀가 안에서부터 아픈 거지 진짜. 점점 아픈 거 같아. 뭐 없는 왜 없지? 고은이 눈시향 몇이야? 저 그 내 달력이랑 1 지방이 달력. 옛날에 최근에 제일 최근에 제게 1.5였어요. 이거 제 달력이에요, 여러분. 국수 떡볶이라는 게 있대. 옆에서 고막 테러에서 귀가 아픈 거래. 세영아. 어? 아, 나 머리 아파. 강남역점? 삼성점에서 시켜보자. 아, 역삼 직영점이네. 메뉴는 전화로 물어봐. 그러면 그냥 이거에 주먹밥 하나만 시킬게. 응. 오케이. 누가 생일이라고? 누가 생일이라고요? 주먹밥 하나만 시킬게. 라은. 라은님 생일 축하해요.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문방구에서 데리고 달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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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현. 이게 떨어졌어 갑자기. 문방구에서 데리고 달력을 보셨대요. 저희도 보고 싶은데. 1시간 뒤에 확정? 확정? 확정됐을까? 확정됐을까? 피자 아이. 아, 너무 배고파. 여러분, 저희 또 연습을 하러 가야 돼요. 우리 연습하다가 이거 화면 돌려야 돼요. 화면 돌리면 바로 세영이. 안 돼, 진짜 큰일 나. 저희 앞 나봐 저희 옆기 떡볶이랑 뿌링클 오면은 다시 킬게요. 그때 안녕. 그때는 인스타 라이브로 킬게. 아, 그 좋아 좋아 좋아. 안녕. 지금까지 끝끝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걱정해줘서 고마워요.